이어져서 우리가 그런 소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느냐,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근데 그 문제를 이어용 선생님께서도 가장 깊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. 저는 소리로만 생각을 하지만은. 그래서 이번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게 중심이 돼서 하시는 이 작업에 제가 함께 동참을 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향가에 대한 중요성,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소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, 또 그런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삶의 소리로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일단 기초 작업을 한번 해보는 좋은 계기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향가가 뭐 저 생각으로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무슨 명곡이나 뭐 큰 예술 작품의 곡이 아니었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냥 불렀던 노래다. 뭐 쉽게 얘기하면 민요다. 아니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다. 이해하자면 그래서 나는 이 향가를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곡으로 만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멋과 맛과 그 깊이가 좀 이렇게 스며있는 이런 곡으로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고 이 제망매가는 역시 그 죽은 사람을 위한 그 어떤 지금 천도제나 그 왕생극락을 염원하는 어떤 의식에 포함된 노래로 생각이 됩니다. 동생의 그 애처로움을 스님께서 그 표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. 가지
온디.